반갑습니다. 저는 이성희 변호사입니다. 네. 이번에 이 카페에 정관 부탁을 받고 좀 하시면서 이렇게 도움을 좀 관여가 됐고요. 그리고 이 지금 자유인터넷 그 목회자인터넷협회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 중에 KBS 고대영 사장 해임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 사건을 할 때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방송 장악이 들어갔던 겁니다.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됐던 게 이제 이사 교체하는 그리고 그럴 때 자의적으로 먼저 언론을 재편하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 그 소송을 하면서도 왜 정부에서 그렇게 언론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가 많이 드러났고 또 재판을 통해서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청와대 신호의 예배를 한 20년간 같이 쭉 해왔습니다. 근데 저희가 정부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 놀라운 게 하나 말씀드리면 청와대 예배가 2014년도에 멈춰집니다.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최순실 사태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 지낸 분이시지만 청와대 출입을 거의 안 하십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 예배가 딱 끊어지는 그 시점부터 우리 말은 기치로 아주머니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바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각 지역의 거점을 가지면서 예수 이름 또 예수 보혈을 선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령의 역사라는 게 중요한 걸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자유인 목회자 인터넷 방송협회를 통해서 다시 그런 성령의 사역들과 예수 보혈의 사역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특별히 그 광화문 광장이 뺏기면서 모든 공정기관의 예배가 없어졌는데 제가 하나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종로경찰서에 교회가 있더라고요. 저 처음 알았습니다. 4월 1일 날, 지난 1년 동안 폐쇄가 됐는데 4월 1일부터 하고 5월 달부터 종로경찰서 교회가 만들어 다시 폐쇄된 걸 회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종로경찰서 또 강화문 가시는 분들 거기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. 누구나 가셔서 한 번씩 가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적 거점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종로경찰서 교회가 어딜 갖고 있냐면 청와대를 관장하고요. 헌법재판소, 정부 종합청사, 무엇보다도 8.15 광화문 대회하는 모든 지역을 관장하는 것이 종로경찰교회입니다. 그래서 그 안에 종로경찰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영적인 부분인데 언론에 대한 그야말로 정부에서 그걸 한 부분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 자유목회자 인터넷 방송협회가 중요한 그 사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계속 먼저는 성령운동이 일어나야지 정광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. 대한민국 정치 경제 특별히 청와대 헌재 그다음 경찰 검찰 모든 영역에 성령이 나타나고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적 표적과 기적이 있을 때만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특별히 이 자유목회자 인터넷 방송협회를 통해서 그런 사역이 널리 알려지고 홍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팩트들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 대목동 사건을 그 신생아 사망 사건을 제가 무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우리 많은 질병관리본부가 얼마나 엉터리하는지 애가 4명이 죽었는데 무죄가 났잖아요.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답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때도 느꼈는데 아이가 4명이 죽었는데도 보통은 우리가 많은 역학조사를 하는데 3년 걸립니다. 전 세계에서. 근데 우리나라는 2주 만에 결론을 냅니다. 그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정부 방침이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방침대로 그냥 역학을 하는 거예요. 역학은 아무리 해도 70%밖에 안 돼요. 아무리 좋은 역학도. 그런데 실제로
쓰레기, 그 쓰레기통에 있는 걸 가지고 50% 억지로 결과를 냈더라고요.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말은 정치, 이동욱 회장님 말씀하시는 정치 방역이라는 것이 교회 폐쇄할 때도 전혀 다른 기준을 하는 겁니다. 그것이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하는 그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도 많이 알려진다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두려움과 공포를 조사했던 부분도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이 자유목회자 인터넷 방송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려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평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